오늘은 오이지 50개 꺼내서 제가 맛있게 무쳤습니다. 지금 오이지 50개 썰어서 물에 살짝 짠물 짠기 빨아서 양파자루에다 넣고 꾹 짜가지고 마늘 5통 여기다가 썰어 놓고, 그리고 아삭이고추, 요게요, 아삭이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이거는 빨갛게 말리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할 때 썰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삭이고추 듬뿍 붉은 거 썰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깨소금하고 양념만 넣고 주물락주물락 해서 무칠 겁니다. 그리고 요게 50개입니다. 엄청 맛있을 거예요. 가끔 50개씩 무쳐서 먹거든요. 인증샷 타고. 오늘은 집에서 띵거리, 띵거리, 띵거리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저는 중천에 떠가지고, 눈이 부시게, 엄청 눈이 부셔요. 저희 집 오이. 어디에 심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100개를 심어가지고 제가 50개는 미리 뽑아서 이렇게 배추 모종 심고 50개는 아직 남겨뒀는데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아직도 주렁주렁주렁 오이가 달린답니다. 우리 집 오이 50개 중에서 여기 제가요 가끔씩 50개 중에서 딸 때요 한 30개씩 따요. 그래서요 제가 오이지 담그고 그랬답니다. 오이지 담글 때마다 제가 100개씩 담그는데요 한번 썰어서 무칠 때 50개씩 썰어서 무쳐서 누구 먹느냐고요? 나도 먹고요 우리 가족들 먹고요 그런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까리고추 좀 보세요. 까리고추가 붉어가지고요. 완전 미쳐 다 못다 먹은 까리고추가 완전 붉게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까리고추가요. 그리고요. 가지는요. 주렁주렁 매달린 가지는요. 미쳐 다 따먹지를 못해가지고요. 가지 20개를 심어놨더니요.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열린답니다. 그래서 영상, 가지 영상 찍고, 오이 영상. 찍고 오늘은 좋은 날 합니다. 오이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찰가 인증샷 2분 58초로 오이 찰칵 3분 영상입니다.